네, 안녕하세요. 오윤아입니다. 여기는요, 제 옷방이에요. 네. 제 옷방 거의 최초로 공개하는 것 같은데요.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그 스타일은요. 제가 요즘에 즐겨 입는 거, 그리고 또 예전부터 코디법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좀 있었어가지고요. 요번에 한번 최초로 공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. 많은 아이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하고 약간 오히려 좀 트렌드한 거 좀 몇 개 정도 사는 편이고, 옛날에 입었던 옷 스타일이 굉장히 많거든요.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 옛날 옷 다시 입는 노하우 같은 거,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고, 지금부터 좀 제가 좋아하는 룩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파머라면 또 이렇게 트렌치 코트 자켓, 이런 자켓에 이렇게 반팔 셔츠에다가 아우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자켓, 약간 빅사이즈예요. 근데 자켓 하나만 입어도 느낌이 있는,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자켓이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여기에 믹스매치해서 좀 잘 입는 스타일이고, 이런 거는 최근에 구입을 한 건데 그래도 한 3년 됐나? 요즘에는 이렇게 좀 큰 옷 있죠? 이렇게 좀 보이프렌드 핏이 좀 예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쯤 갖고 계시면 활용도가 많다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블랙이 굉장히 기본이지만 뭔가 포인트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벨벳 자켓 같은 거, 이런 거 좀 좋아요. 이것도 제가 한 5, 6년 전에 약간 이태리 스파 브랜드 같은 그런 브랜드예요.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입을 했거든요.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트렌치코트 다 많잖아요.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좀 여성스럽게 약간 소화하는 스타일이에요. 약간 청바지나 이렇게 스커트나 정장룩에 다 잘 어울리는 그런 트렌치코트를 선택을 하거든요. 그리고 버버 자켓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런 걸 사요. 이렇게 튀는 거. 살 건 확실한 걸 사자, 약간 이런 느낌으로. 빅사이즈 그 트렌치를 제가 살 때는 꼭 생각을 해요. 여기 안에다가 자켓을 입을 수 있는지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바리는 이 바바리입니다. 이거는 제가 좀 8년도에 나온 제품이에요. 근데 지금 입어도 다 탐을 내세요. 그리고 이런 느낌이 언제 나왔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. 이건 굉장히 박시해요. 네, 이때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박시한 제품 별로 없었었는데 되게 박시해가지고 유행이 안 타요. 너무 유행이 안 타고 아주 정말 기본이지만 굉장히 엣지 있는 스타일.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좀 꽉 쪼여도 되고, 네, 이렇게 좀 러프하게 풀어도 되고. 봄이면 또 블라우스 스타일이잖아요. 블라우스, 티셔츠하고 청바지만 입은 상태 블라우스나 셔츠 같은 거 굉장히 잘 이렇게 믹스매치 하거든요. 이런 셔츠 되게 좋아하거든요, 제가. 근데 이런 셔츠는 그냥 하나만 딱 입고 나가도 어때요? 너무 예쁘죠? 까모가 또 좀 터프해 보이죠? 이 까모도 지금 딱 이렇게 블랙에 청바지만 입어도 굉장히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, 네, 이런 스타일의 까모. 여기가 이제 저의 이렇게 두 번째 옷방인데요. 사실 여기가 어떤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. 저는 블라우스 같은 것도 겨울에 잘 입어요. 독특한 스타일의 블라우스를 굉장히 많고, 이런 블라우스 뭐 이런 거를 좀 세일할 때 좀 사가지고 모임 같을 때 여기다 뭐 사이하이 높은 거 신고 자켓이나 코트나 퍼나 뭐 이런 거 갖고 그렇게 해서 좀 파티 룩으로 좀 완성시켜서 입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반팔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티셔츠에다가 입는 스타일이에요. 패턴이 약간 꽃무늬 그런 느낌인데 좀 박시하죠. 되게 여성스러우면서 좀 터프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. 포인트를 이렇게 블라우스로 많이 주는데 어때요? 나중에 뚝 떨어지는 핏이 너무 예쁘죠? 제 자켓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는데, 이게 자켓이 이제 쭉 여기가 있는데, 최근에 동대문에서 구입했던 이 가죽 자켓도 있고요. 아주 예전에, 네, 정말 이 패턴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구입했던, 네, 아직도 너무 잘 입고 있는 그런 옷이고, 그리고 이것은 20대 초반에 돈 한참 벌 때 처음으로 구입한 명품
겨울 자켓인데 너무너무 예뻐요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브랜드인데 너무 예쁘고 이거 하나만 입어도 너무 예뻐요. 요즘에 좀 긴 스커트, 핏되는 스커트 유행이잖아요. 뭐 목티 같은 거나 아니면 블라우스나 이런 거 입어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냥 티셔츠 청바지 입어도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. 약간 좀 뭔가 핏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냥 스커트 같은 거 입어도 너무 예쁘고 그냥 완전 기본이어서 오래 가지고 있어도 네. 항상 새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자켓이죠. 이렇게 입고 그냥 봄에 약간 이런 느낌 좋아하시죠? 한 10? 좀 넘은 거 같은 자켓인데 지금 입고도 손색은 그런 느낌의 자켓이죠. 그러니까 정말 이 블랙 티셔츠하고 청바지만 가지고도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, 저는. 네.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스타일링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고 동영상에서 구입한 아이템인데 너무너무 싸게 구입했어요. 아무도 저기 동대문에서 모르겠어요. 유행하는 아이템은 사실 금방 유행이 지나기 때문에 또 좀 너무 비싼 건 사실 필요 없다는 게 저의 약간 팁인 것 같아요. 네. 너무 비싼 제품 사지 마시고 잠깐 입을 거는 저렴하게 사도 좋다.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좋아하는 이유는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 약간 좀 정장과 이런 캐주얼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저는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. 네,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과 로고 좀 보여드렸는데요. 좀 제대로 좀 착장 갖춰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봄에 좀 즐겨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을 제가 좀 완성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지금 제가 자켓류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저 정도 나이 되시거나 저보다 좀 나이 어리신 분들도 그렇고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켓 활용해서 좀 하는 아이템 이런 것들 좀 많이 선보일 예정이니까요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